안녕하세요. 셰프 김진희입니다. 뭐 하는 거야? 남의 주방에서. 안녕하세요. 셰프 신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저랑 미코에서 6년 정도 아르바이트로 같이 함께 일했던 김진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배우 김진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옛 추억을 떠올리며 셰프님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제가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다시마끼 덮밥. 네. 저희가 이제 6년 동안 해보면서 홀 직원이에요, 원래. 홀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주방 조리도 아니고, 주방도 아니고, 홀 일을 하면서도 이 다시마끼를 말줄 알아요. 옛날에 배웠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요리를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자, 계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근, 그 다음에 양파, 참나물. 이거는 육수를 저희가 내리려 했는데, 좀 육수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건 가스오브시에다가 이제 다시마 육수를 우려낸 물입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제가 레시피를 적어서, 상단에 잘 설명 적어 놓겠습니다. 소스는 이제 신간장, 그리고 참기름, 마늘 3g,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도 단순한데, 오늘은 제가 요리를 하지 않고, 오늘 이제 옆에서 그냥 지켜보면서, 또 김진희 씨의 또 요리를 한번 제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 자, 위치 바꿀게. 오늘 셰프니까. 제 아바타 한번 아바타? 할까요? 오케이. 아니야, 뭘 하든 대로 한번 해봐. 네. 일단 다시마끼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다 준비를 해주셨는데 계란 8개를 제가 한번 까보겠습니다. 긴장되지 않아? 계란 까는 게 뭐라고 떨리네요? 떨리지. 그러니까 이게 연기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잖아, 이게 또. 응? 아, 열심히. 괜찮아. 채 내릴 겁니다. 자, 전 지켜보기만 하겠습니다. 잘라주세요. 깔끔하게 따네. 자, 그리고, 저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소스는 여기 미림이랑 설탕이랑 다 들어가 있는데, 또단거 싫어하시면 이제 미림 좀 줄이시면 되고요, 설탕이랑. 또 이제 조금 간을 좀 간간하게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소금을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스톱해 주시고. 자, 오늘 보조니까 편안하게. 응? 거의 다 골라졌어요. 네. 계란은 이렇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옆에 치워 주시고. 자, 이제 야채를. 채소는 양파를 먼저. 양파를 그냥 그대로 일자로 잘라 주시면 돼요. 1cm 정도. 네. 각도까지 틀어서, 이야. 스킬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눕혀가지고. 자, 당근. 당근도 당근은 0.3mm? 0.3mm? 0.3mm. 좋습니다. 칼이 잘 드는 거야? 아니면 잘 자르는 거야, 이거? 응? 칼이 편하네. 앞으로 이제 항상 불러가지고 말만 하고 요리 진행한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참나물은 사이즈를 한어요 당근 사이즈 정도, 4cm 정도 잘라줘. 응. 4cm 정도로 싹 쏙싹 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됐습니다. 자, 이제 소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제 소스는 양은 신간장 100, 요거는 참기름 10, 마늘 3g 이렇게 비커에 담아주세요. 조금만 더. 더 넣어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참기름 10. 참고로 저희 이거 우삼겹덮밥이라든지 같은 레시피 똑같이 진행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꺼내주시고, 마늘 넣어주고, 흔들어줘.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요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파이팅! 자, 편안하게, 릴렉스.
한번 만들어볼게요. 온도가 올랐다 싶을 때쯤에 계란을 조금 올려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지글지글하면 올려주면 됩니다. 기름으로 한번 닦아줄게요. 참고로 여기 키친타월에 기름 한번 바른 거예요. 여기도 접시에도 기름이 조금씩 담겨져 있고. 아, 온도가 조금 센 것 같아서 프라이팬에서. 내가 긴장되는데. 잘 마는 건데 정말 잘 마는 거예요. 이거는 젓가락 가지고 저희 직원도 잘 못하는 직원들 많아요. 요리하는 애들도 못하는 직원 많은데 야 2년 반 만에 팬을 잡았는데 대단합니다. 계란물을 하기 전에 기름으로 한 번씩 해주셔야 됩니다. 계란 밑으로 넣어주고 색깔 좀 넣네. 색깔 좀 많네. 불 좀 줄여서. 이걸로 한번 모양 잡아주세요. 당겨주고. 오케이. 됐어. 자, 대한민국 셰프 여러분. 예, 지금, 홀 아르바이트 경험 6년 차. 예. 근데, 그런데 정말 너무 잘 말아요. 응? 많이 요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못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괜찮아. 보통은 팬으로 안 돌리는데, 그래서 잘했어. 자, 어떻게? 자.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완성했어요. 한번 보세요. 자, 다시마기 끝났는데요. 이제 덮밥 위에 요리에 올라갈 야채를 볶아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들어볼까? 네. 기름을 먼저 두를게요. 가장 단단한 것부터 볶으면 되죠. 양파를 다 넣으면 됐나? 다 넣어. 양파 자체에 감칠맛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이제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너무 익히면 또 그렇고 어느 적당한 텍스처 남을 때까지 볶아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참나물 넣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굴리고 한번 해봐 이렇게. 응? 아 이게 생각보다 무겁네요. 넣어주고 다시 또 잘 볶아주고 여기서 이제 간장을 한번 흔들어 주시고 그걸 흔들어서 적당히 쭉 부어줘. 한번 굴려줘. 쭉 부어줘. 더. 예, 됐어. 볶아줘. 내려놓고 젓가락으로 자, 굴리고 이렇게. 밥이랑 같이 먹기 때문에 좀 더. 예, 됐어. 그리고 젓가락 들고 그대로 손 잡고 여기다가 부어줘. 좋다. 맛있어 보인다. 잘했어. 자, 이제 모든 요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간장을 밥 위에 먼저 한번 올려볼게요. 요 뿌린 이유가 밥 밑에까지 밥이 많잖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밑에까지 맛있게 먹기 위해서 간장을 뿌려줍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볶았던 야채를 밥 위에 한번 올려볼게요. 야채만 올리는데도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잖아. 냄새가 벌써 맛있어요. 이제 다시마끼 한번 올려볼게요. 조금만 오케이. 네. 잘라주고 조금만 옆으로 오케이. 칼 자르고 겹쳐서 중간에 정중앙에
쫙 놔주세요. 모양으로. 됐어. 안 넘어져. 안 넘어져. 괜찮아. 한 두 개를 똑같이. 하나를 위해.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마끼 덮밥이 완성되었습니다. 같이 드시러 가보실까요? 가자고. 자, 이렇게 해서 김진희 씨가 만든 다시마끼 덮밥 완성되었습니다. 어떠세요? 비주얼 이쁘죠? 일단은 만들었으니까 저 한 먹어봐야겠죠. 제가 한번 먼저 어떤 걸 먼저 먹어야 되나. 자, 그냥 계란만 먹어볼게요. 맛있어.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요. 너무 좋다. 한 입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채는 조금 짭조라고 계란은 좀 달달해서 단짠 단짠 조화가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우리가 그만 먹고 피디님도 좀 줘야지. 자, 피디님 오세요. 다시마끼 덮밥이라는 걸 아예 처음 들어봤는데 다시마끼 일단 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야채도 아까 조리하실 때 냄새부터 맛있겠다 했는데 맞아.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조화될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네요. 항상 강조하시는 감칠맛이 두 배로 풍부하게 입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딱 올라가도 되겠다 진짜.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 오늘.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완벽한 계란말이를. 그러면 다음. 너무 아쉽습니다. 아니, 다음 주에 하면 또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더 오는 거 어때? 약속 받았습니다. 오늘 피디님들의 힘입어 다음 주에도 이제 김진희 씨가 와서 또 맛있는 요리 한번 보여주는 걸로. 자, 오늘 가볍게 마무리 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쉽고 빠르고 맛있게 다시마끼 덮밥 요리를 완성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분들께 다시마끼 덮밥 한번 대접해 드리는 게 어떠실까요? 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